설레게 하네. 아, 하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도박김입니다. 이번에 게임은 드래곤볼 Z 폭렬결전이라는 게임이고요. 폭렬 격전이네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저번에 했던 드래곤볼 RPG라는 게임이 이제 드래곤볼 Z 격신의 프리저, 그리고 격신의 프리저를 리메이크한 초사이언의 전설, 이 두 가지를 다시 리메이크한 게임인데, 이것도 그런 식이라고 해요. 이것도 그 두 가지의 게임을 리메이크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워낙 인기 있는 게임이고 유명한 게임이기 때문에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드래곤볼 관련된 게임들은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좀 거르고 있었거든요. 그 격신 프리저 얘기 듣고 궁금해서 깔아봤습니다. 저는 어떤 게임인지 모르는 관계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시작합니다. 그냥 누르면 되나? 동의함. 색약 모드, 색각 보정 모드. 이게 다운 시간이 굉장히 빨랐어요. 굉장히 빠르고 뭐 없었기 때문에 2차적으로 다운이 있으면 유튜브에서는 약간 이제 편집이 들어가서 다운 시간을 빼겠습니다. 색각 모드 비교를 하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 화면이 작아서 안 보이거든요. 거의 이게 더 예뻐 보이죠. 그래도 애니메 설정을 절전. 아, 이거 표준으로 합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 동의하면 되나? 모두 수락하고. 아, 퍼즐로 인정할 수가 있어. 게스트 로그인으로 할 예정이에요. 뭐야? 아, 이걸 퍼즐을 넣으라고? 아, 여기다가? 아, 무식해서 죄송. 된 거야? 근데 로그인 같은 게 전혀 안 떴습니다. 그냥 게스트고 뭐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니까 이게 나왔어요. 아, 되게 기대되는데? 컬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내가 이미지를 봤거든요. 게임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화면뷰가 이제 양쪽이 제가 비게 될 텐데. 이건 저도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내 손을 잃어다오. 오, 야. 가나에테야르. 모든 은하계에서, 모든 시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를. 이게 드래곤볼 슈퍼 캐릭터도 연동이 됐다고 써 있었습니다. 댓글이 안 보인다. 아, 소리 적당하죠, 뭐. 아, 튜토리얼이 나오네요. 이렇게 너 겨루는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군, 베지터. 잘 만들었는데? 클릭을 해서 시공의 흐름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어. 이 트랭크스 디자인이 이제 인조인간전대 디자인이네요. 머리 색깔도 그렇고. 처음에 뒤틀려 생긴 공간이다. 또 타임머신이 문제야? 드래곤볼, 옛날에 드래곤볼 온라인도 그러지 않았나요? 지금 제노버스도 타임패트롤이었고. 하긴 그래야 이제 약간 그런 게 있겠지. 아, 시간여행을 시작하자마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말았지만 도사를 도와줬으면 한다. 시대를 알아봐야겠다. 연애를 알 수가 없다. 5월 7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지금이 10월 18일이거든요.
관계 없네요. 차나 제일의 무술인을 뽑는 대회다. 아니 뭔데? 그렇지. 가메하메하가 있어줘야지. 근데 가메하메하가 맞는 거야? 가메하메파가 맞는 거야? 나 아직까지도 궁금증입니다. 아, 가차 한 거 준 거예요? 출발할까요? 그 전에 이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름이 자동이 버스커야. 아, 야, 글씨가 되게 잘 써지네요? 이거 원래 이게 잘 안 써지거든요? 출발해보죠. 뭔가 친구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SR이 뭐, 무슨 뜻이죠? 슈퍼레어라는 뜻인가요? 가져갈 아이템을 결정할 수가, 이번에는 제가 덱을 편성해 줄게요. 방금 전 동료와 함께 천지만 야무지 차우주씨 덱에 편성해 있습니다. 아, 빈칸에는 긴급요원으로 재배맨이 투입된다. 어허, 나 재배맨이랑 할래. 꺼져. 무슨 맨, 구급맨 그런 것도 있나? 인공맨? 이런 식으로 5000젠이 획득. 아, 멈춘 칸이 파란 칸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저기 이제 저 이름 뭐였더라? 그거 아니야? 걔 그 마인보우전 때 크리링한테 맞는 애 아니야? 적인 것 같다. 아, 빨간 칸은 위험을 뜻합니다. 그럼 저거 싸워보죠. 나와 같은 속성의 기구수는 기력이 두 배가 된다. 무지개 색구수는 모든 속성 구성을 연결할 수가 있으니. 아, 진짜 그거네. 약간 유파카드 그런 식이네. 유파보다 구슬이 예쁘지. 이걸 누르라고? 아, 이게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걸 눌러야지. 아,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세다. 유리하고 불리한 게 존재한다. 보라색 지능 속성이니 초록색 기술 속성에 저걸 노리는 게 낫겠죠. 아, 왜 복잡하지? 잠깐만, 상성표를 참고하세요. 지금 바로 해보죠. 눌러주고요. 아, 누르면은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어떤,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상성이 뭐 강한지 보기 좋네. 나는 이어지는 걸로 해보고 싶은데 이어지는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보라색으로 해야지 뭐. 유폭은 뭐야? 오! 케이오. 아까 저 정도는 적수 아니지. 저런 애들이 구현돼 있어. 야, 이 정도면은 다 있겠는데? 이거 프리저 아빠도 있겠는데? 프리저 아빠랑 뭐 19호 그리고 뭐 굴드, 이렇게 이제 게임이 잘 안 나오는 애들 다 나오겠는데. 뭐 기갑전대 같은 애 다 나오겠는데? 아, 기대되는데 이거? 큐이라던가. 그러고 보니까 이 리메이크 전 원작 시리즈에서 기억하기로 큐이, 굴드, 뭐 자봉 도돌이 당연히 나왔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데 프리저 아빠가 전투로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다섯 번째 드래곤볼이야. 프리저 아빠가 나온 게임은 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나오긴 나오는 전투를 하는 게임을. 미로게시드가 아닙니다. 그런 셈이다. 바로 이제 오공만 보면 꼬리를 말죠. 피라우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제 크로노 트리거 같은 데서 이제 단골로 나오고 그랬죠. 굉장히 이제 잡몹으로 나오는 디자인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드래곤볼 잃게 된다. 누르대 보상이 드래곤볼이야?
보스 배틀. 이런 식으로 있네요. 이거 전투력인가요? 옆에 있는 거는? 차우즈 전투력은 제비보다 낫냐? 뭐야? 슈퍼 챔피언 미스터 사탄의 등장입니다. 용석을 얻을 수 있나 보네요. 용석은 이 세계에서 다양하고 용도 다이아나 루비 같은 거죠. 아마도 물리쳐 보세요. 링크 스킬을 발동시킬 차례예요. 차우즈 씨가 현진만 씨 옆에 오도록 순서를 바꾸면 학선료 기술이 발동됩니다. 해볼까요? 아 그래? 다시 바꿀 수도 있고. 얘 노란색이네요. 노란색이 아니라 얘가 이제 진흥색이 무슨 색이죠? 보라색인가요? 초록색을 하면 상성이다. 이거 클릭해. 나 이거 클릭하면 한 번에 때리잖아. 강제입니다. 자기 색깔에 맞춘 걸 하면 이제 추가 데미지가 있고. 얘 보라색. 붉은색에서 천진반이 기술 쓰겠네. 그렇군요. 한 번에 학선료 기술을 어떻게 쓰는데? 기가 모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필살기 쓸지도 몰라요. 야 이거 나오네? 멋진데? 근데 뭔가 화질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방금 더들거릴 때. 야이 사다상도 너무한 거 아니야? 가르쳐드릴 건 없습니다. 용석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데 쓰세요. 더 강화적으로 만나려면 수련과 각성을 하면서 강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팀 안에 메뉴가 있으면 나중에 해보세요. 전달 사항이 있다. 우리 선글라스 아저씨도 굉장히 오래 있던 캐릭터죠. 습격하고 있다. 뭐 그거 아닙니까? 피콜로 대망 때 탬버린 아닙니까? 당신들 역시 타깃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야 진짜 감동이다. 타오파이파이 없나? 타오파이파이는 오공전에서 나왔으니까 나올 것 같은데? 게임에서 나오잖아요. Z3에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반다이 Z3에서 풀스트 때 모험 준비 끝나 모험을 하세요. 전설의 강림. 이렇게 많이 써놔도 몰라 나는. 선물하면 선물을 받으세요. 이제 튜토리얼 끝나고 내 맘대로 하면 돼? 멤버 좀 내가 바꿀래. 오케이는 뭐야? 우주의 제일 위대한 개왕이니라. 힘찬 출발 복귀는 해봤느냐? 처음부터 강한 거 주면 노잼인데?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내가 사실 이래서 약간 가챠 게임을 안 좋아합니다. 물론 재밌긴 한데 뭐 나오면 약간 티열도 있고. 저는 이제 약간 똥 취향이거든요. 저는 게임 할 때도 항상 안 좋은 캐릭터 쓰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스트리머의 그 청자라고 야 게임하면 다 무조건 좋은 거 쓰잖아요. 님들이랑 나는 약간 취향이 다르죠. 약간 똥내 나는 거 쓰면서 그 강해지는 약한 게 강해지는 과정을 즐기는 게임계 이제 미식가 아니겠습니까? 약간 좋은 거 주면 기분이 약간 좀 싸해요. 안 좋은 거 주면 그것들을 좀 기분 안 좋고 까탈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야, 피콜로다. 야 피콜로야? 개인적으로 네일 같은 걸 원했는데 굳이 준다면 아니면은 제트 초사이언 전설 리메이크니까 마미루라던가 추룩이라던가 나메크 성인들 리더를 편성해서 그 힘을 확인해봐라. 이런 뭐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녀석이 리더 아닙니까? 아니 좀 보자. 팀 편성 이게 레벨이 있는데 제베맨도 레벨 있는 거야? 제베맨 같은 거 있나? 얘는 좀 빼고 된 거야? 컨디션 어떠느냐? 몸 나도 될 것 같다. 무술 대회 종료 그리고 뭐
난이도 노멀로 도전해보세요. 엠벌 좀 바꿀래. 선택 해제하면은 이제 빠지나? 차오즈가 역시 이제 옛날 게임들 이제 스토리가 좀 제한이 되는 게임들이 항상 나오는데 제노보스에 없거든요. 얘? 해제해보자. 아 데려갈까? 아 근데 크리링 없어. 크리링? 크리링이 있어야지. 혁신 프리저 편이면은 이제 전투조순이 크리링 아 천진반이 제일 세겠구나. 인간 중에서 천진반, 크리링, 야무치, 차오즈 순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실제로는 뭐 크리링 센지 천진반이 센지 논란이 많은데 그 당시 게임들이 이제 천진반이 기술에 이제 스킬 마나 포인트 이런 게 많이 들어가고 기술의 가성비는 이제 방역을 쓴다던가 크리링이 더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투력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크리링은 이제 마나가 좀 많고 소비량이 적은 대신 소비량이 적은데도 스킬 잘 쓰는 좋은 걸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피라우의 선물 뭐 이런 게 있는데 미션이죠? 미션 하러 가야죠. 카린님의 미션. 아 이런 식이야? 아, 모험이네. 모험 홈으로 가는 건가? 모험. 사이어인 제트 스토리부터 하나 본데? 뭐 어쩌라고. 아 무술대 종료. 그리고 아 이렇게 STA가 뭐죠? 스태미나인가요? 아 종료. 그리고 동료 같은 거 내려가나 보다. 아 이건 플레이어블 캐릭터겠죠. 50 내려갈래. 50 좀 약한 데로 내려가자. 도전. 화면 혹시 좀 깨진다거나 그런가요? 잘린 거 없죠. 뭔가 내가 벽에 딱 붙여놔서 헷갈릴까봐. 달인을 노린 사건이다. 적이 두 장 겹치셨으면 두 번 공격당한다. 차례들의 공격 순서가 1, 2, 3, 4. 아 이렇게 2순이다? 아 오케이 가죠. 아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 거야. 재밌게 만들었네. 2번 카드가 없다. 기력 상승. 아 이렇게도 상승해주네. 조금씩 가는 게 이득 아닙니까 이런? 아 일단 돈을 받으러 가죠. 죄송. 아 나 캡슐 받을래. 호이포이 캡슐. 슈퍼레어 3칸 하면 저쪽이고 4칸 하면 할머니. 4칸으로 가죠. 색깔이 뭔가 1, 1, 3으로 가야겠네. 기력 상승. 천진만 기력이 올라갔다는 거요? 1칸 3칸으로 가고요. 전투? 얘가 보스야? 야 이거 너무 낮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해보죠.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근데 얘는 이제 학류고 이제 거북이잖아요. 다 연동이 되나? 제트 전사들끼리? 신한테 배우잖아. 어 제트 전사 있네. 그럼 이제 얘가 색깔이 어떻게 되지? 붉은색인가요? 붉은색 카드가 없네요. 노란색을 한번. 아 노란색을 이제 제비맨이 써야 되니까 파란색을 쓰게 하자. 쓰게 하고 이 녀석으로 이제 나가는 거 아니야. 아 이제 기력을 채우고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이제 붉은색, 노란색, 노란색 쪽을 비워둬야겠죠. 아 뭐야. 정산이 되고 어휴 별로 안 아프죠? 옛날 게임을 했으면 아이템으로 이제 구슬의 색깔을 바꾸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Z전사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네. 보라색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파란색이네요. 붉은색이 없다 내가. 붉은색을 쓰는 녀석이. 아 왜 이렇게 쎄? 좀 몰라 하면서
아 너무 약했어 이건 너무 약했고 어 너무 막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당황스럽네요. 여섯 칸으로 가보자. 그 자라니 타오파이파이 말이야. 어 진짜 있네. 사건 주동자였어. 롱맨버스 쓰는 놈 있죠? 그 블루 장군인가 혀로 죽이는. 달성 보상받기. 캐릭터 보유 슬롯을 주네요. 드래곤볼 코치 모으고 있어. 어, 모험 중에. 용석. 어, 괜찮은데? 재밌는데? 뭐, 재밌는 건 확정이지. 재밌는 게임이라고 인기가 많으니까. 한번 뽑기를 가볼까? 뽑기가 대체 어떤 식인 거야? 용석으로 뽑기가 있고, 내가 용석이 이제 두 개인 거예요? 아, 그래? 뭐 다른 뽑기는 없어? 전설 강림 말고 일반 좀 보자. 일반을 보자. 일반 좀 보자. 일반 없냐 이거? 일반 캐릭터가 없네. 뭐 이거 비싼 뽑기인가 봐. 아 이렇게 보는 거야? 아... 기본 뽑기는 없냐? 야, 초사이언 3 베지터도 있어요? 티켓도 있고. 세 번. 이건 뭐야? 우정 포인트 뽑기인가 본데. 사탄의 행운. 별게 다 있네? 전 뭐. 길게 할 건 아니라서. 아마 오늘 정도 하고 안 할 것 같은데. 어, 재밌어도 저는. 약간 안 올 것 같긴 한데. 아 뭐 상자가 있네. 선물 상자가 모두 받기. 하나 뽑아볼까? 이거 일일이 이렇게 뽑아야 돼? 야 5천이도 나왔네? 어? 야 베지터가 나와? 어, 뭔가 되게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야, 팀을 좀 바꿔보죠. 변성. 이제 내가 알기로 얘가 슈퍼 베지터인 걸로 아는데 이제 극장판에서 나온 그 베지터 아닌가요? 근데 피콜로보다 낫네요? 너무 할래기들. 야 좀 바꾸자. 순서 바꾸자. 됐어. 볼까? 아 동료 고르는 거죠? 어... 누구를 할까? 어, 야 할아버지도 있네? 20호? 부탁해로도 있잖아. 야 이런 사람도 이런 것도 있네. 치치도 있다. 오반이지 오반이. 도전. 자 드래곤볼이 이제 바로 앞에 있네요. 어 모양이 살짝 다르다. 드래곤 레이더 아닌가요? 아 도와줘. 아 저기에 있네. 거의 끝쪽에 있네. 어. 야 이 레드 리본군도 있네?
너무 약간 밋밋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건? 각성 메달액트. 아 그냥 대충 갈게요. 기력, 기력 받는 게 좋은 것 같다. 아, 이렇게 나왔어. 물음표까지. 아 일단 가져. 된대. 제니 획득. 이거 제끼고 갈 수도 있나? 아 안되네. 제껴지진 않네요. 레드립. 뭔가 되게 웃긴다. 이 노란색이야? 붉은색 안쓰잖아. 붉은색으로 해봐. 야 그냥 나 이런거 연결 안되냐? 이런거.. 아 이런건 또 아니. 이게 길게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이 쌓일라나? 재배면 한번 쭉 뽑아보자. 좋아. 어 많이 쌓이네. 그냥 길게 하는 게 많이 쌓이는 것 같은데? 아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은 더 해봐야 할 것 같고 내가 너무 대충 봤나봐. 그냥 쳤는데도 안 때리는 거 보니까. 어 야 이거 얘 제대로인데? 그렇지. 오바니. 보라색. 그렇지. 야 뭐 스킬 같은 거 써보고 싶은데 쓸만한 그게 없어. 너무 다 보내버리니까. 어 이게 랭크가 낮을수록 레벨이 더 잘 올라나 보구나. 아 한 번 더 싸워서 그런가? 아 어찌됐건 자 드래곤볼 모으러 가죠. 한 칸으로 가겠습니다. 아 야 이거 안 5성구. 아 됐다. 번호가 이어지네. 조언을 해주마. 지금 이 정도밖에 못 도와주지만 부디 양해를 바란다. 서포트 아이템은 스테이지 배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 버튼을 눌러라. 서포트 아이템이 이제 카드의 개념으로, 기존에 이제 캐릭터 카드가 이제 아이템 개념으로 나왔나 보네요. 예전 게임 같은 경우에 이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없는 캐릭터들은 카드로 있었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야주르베 같은 게 있겠네. 전투에서 활용이 되니까 전투가 나오나 봐요. 사탄은 없나 보다. 사탄이랑 덴드는 없나 보다. 아 드럼률이 있으니까 높을수록 캐릭터 드럼률이 상승해. 노멀라이드 흐리면 충분할 거야. 도전을 항상 나중에 하도록 하고. 용석하다. 드래곤볼 이렇게 많아? 드래곤볼 다 모아볼까? 아, 다음으로 그냥 가죠 빨리. 세계 제일의 살인청부업자. 아, 보자 얼마나 센지 궁금하다. 저기서가 제일 센가 보다. 저렇게 있는 거 보니까. 왜 이렇게 길어? 아 뭐 순간이동하는 데가 있네. 군두운이네. 군두운 바로 가죠. 한 칸 채우고. 아 뭐야 다 두 개야? 6까지 올리면 저쪽까지. 그냥 한 번에 가. 한 번에. 아, 정보를 알려주마. 예전에 50 써트린 적이 있는 엄청 달인이야. 50을 써트린 적이 있나. 아, 초신수 먹고 그 리벤지한 그건가 보다. 야 감동이다. 모바일로 이렇게 한다니. 야, 모바일로 사실 드래곤볼 게임 많긴 하죠. 3D 게임도 있었고 많긴 한데 네, 되게 약간 괜찮네요. 이게 느낌이 원작 같은 느낌이 나고. 파이터즈도 약간 이런 식이었잖아요. 2D 게임에다
파이터 좀 구경하는 건 안 되나? 보스 배틀. 이게 쓰면 전투력 같은 게 떨어지나? 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천재. 이렇게 연결하면. 천재. Z전사. 오! 오, 야, 끝까지 간다. 그렇지. 필살기 전력. 넌 이거라도 때려볼래? 확정인데, 좀, 다른 애들은. 어, 야, 야, 아, 이렇게 차는 거구나. 바로 나오는구나. 야, 센데? 그치, 피콜론데 타오파이파이 정도는 그냥 순살해야지. 질풍의 늑대, 야, 멋있다. 기대되는 첫 문제. 게다가 내가 봐도 의뢰건수 내놈들 말처럼 그리 많지도 않단 말이야. 동자가 아니다. 범인이 있을 것이다. 효과가 길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 파이터즈 캐릭터 있는 거 보니까 21호인 거 그거 파이터즈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미라 같은 애도 있겠네. 랭크업. 제조사. 야, 스토리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다. 어, 야, 뽀 오지터도 있어. 보자 한번. 그렇게 막. 어, 야. 로봇도 있네. 레드 리본 로봇도. 그래? 같은 구슬을 하면 이제 체력 회복돼? 굳이 같은 걸로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체력 풀이면은? 아! 저런 거 좀 알려주고 들어가야지. 씨. 기력. 바로바로 가죠? 화살표가 있네요. 아, 윷놀이 가듯이 가는 건가? 아, 이리로 가면 근두운, 이거 근두운 타면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건데? 모르겠다, 그냥 가자. 네 칸. 세 칸. 좌우로 순서 변경. 지금 순서가 제일 센 거 아닌가요? 약하게 쳐볼까? 내 오지터를 봐야 되니까. 저번에 아까 베지트 그거 못 봤죠? 약한 걸로 치자. 살짝만 때려서. 안 맞는 걸로 때리면 살짝 때릴 거 아니야. 살짝만 때리고. 오, 기무파로 쏘네? 아니, 너무 센 거 아니야? 이거. 자, 보자. 아, 제 순서가 딱 나오네. 볼까? 파랑색으로 쓰면 된다. 딱히 이어지는 건 없네. 노란색이라도 써. 필요 없잖아, 이거. 유폭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아무거나 써? 야. 데미지가 왜 이러냐? 만렙이 100인가 보다? 계속해서 이렇게 동료 데려가면은 딱히 뭐 그냥 거의 버스 타는 기분으로 해도 되겠는데? 기가 두 배 모인다. 두 배로 모여? 아, 그렇네. 아니, 나 특막은 보고 싶은데? 전투민족의 침략.
크리링이다, 크리링. 크리링 껴야지. 차우즈도 있는데. 라드치 있어, 라드치. 라드치 정도면 스킬 좀 보겠는데. 동료와의 링크 스킬을 사용하면 엄청나게 발동이 될 거다. 링크 스킬이라는 거 아직까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뭐 일단 해보고 정하죠. 기능 미리 모아두자. 아 재밌겠는데. 저 녀석을 마무리로 하면 되겠다. 6번으로 가고 어디로 가는 거야 나? 아 절로 가는 거네. 3번 2번 순으로 가면 되네. 그렇지. 아 1번 카드 없다. 3번으로 가죠. 수련 아이템 2번, 서포트 아이템 가야겠다. 저분이? 그렇지. 야 라데츠 얼굴 똘망똘망한 거 봐라. 야 헷갈릴 걸 헷갈려야지. 쟤를 카카로토로 헷갈리면 어떡해. 야 라데츠랑 트링크스가 만나는 관계가 있다니. 흉악한 기회정책. 아 야 베지터랑 트레크스랑 얼굴 닮았나보다. 전투력 1500 얼마나 버티나 궁금한데. 야 이거 얼굴 완전 원작이네? 그치 정감이 가지. 상성을 한번 보죠. 민첩 포인트의 상성은 상성은 이제 초록색을 가면 된다. 우리 용경 Z전사 Z전사 상태인거죠 지금. 없다. 잠깐만 굿을 좀 교체하고 해야겠는데. 붉은색 없지. 붉은색 있네. 붉은색으로 일단 교체를 하고. 그리고 연두색이 이거 쓰면 연두색 오지 않을까? 아 저 따위로 오냐. 아니야 써. 역시 차우지 귀엽네. 차우즈 센데? 이거 어떻게 다르게 못 옮기나요? 제베맨. 이거 3개까지 된다. 제베맨 기술 보겠다 이거다. 3개. 필살기 확정이네? 저렇게 쉽게? 아 초록색 없잖아. 야 많이 찬다. 이거 어디로 가냐? 야 확정. 용액 용액. 500이라고? 전투력 300 차이 나는데 좀 심한 거 아닙니까? 피클러는 그냥 때리면 죽어. 오 야 더블 선데이. 이거 왜 때리는 거야? 죽은 거 아니야? 살아 있어? 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제 기본적인 스토리 끝난 것 같습니다. 아직 뭐 남아 있을까요? 조절하고 있어. 카카로트. 아, 얘가 흑막이야? 라드치 주제 너무 라드치 주제 너무 너무 화려한 거 아닙니까? 뭐죠? 아 다른 곳에 흐트러진 기. 뭐 네퍼 같은 거겠죠 뭐. 뭐 어찌나 이렇게 해서
지금 드래곤볼 폭렬 결전이라는 게임이었고요. 되게 재밌게 만들었네요. 잠깐이지만 푹 빠져서 했어요. 드래곤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재밌게 즐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다. 뭐가 나온지만 보자. 전 뭐 여기까지 하고.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그 어마어마한 힘이 누군데? 아, 로봇 도구요. 뭐 전 여기까지 하고. 이거 그거 아닙니까? 피라우 삼총사 합체한 로봇? 다른 게임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